광주시의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콘텐츠를 총괄하면서 저기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17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오늘 7개 업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왔는데 특별히 저희 업체들이 현재 도약 단계에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이런 업체들을 모시고 왔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투자와 마케팅 이런 분야가 가장 지금 핵심으로 이렇게 네.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나 이런 어떤 이벤트 또 쇼를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고 좀 세계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네. 도약하는 네.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 네.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